안녕하세요. 상어이모입니다. 까리고추 멸치 절임을 한번 해볼게요. 볶음 멸치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. 이거는 국물용 멸치입니다. 내장 조금 제거하고 머리 좀 따내고요. 한 줌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. 까리고추는 이게 지금 350g이고 그릇이 지금 1.2L 국물에 들어가는 면기거든요. 여기 한 그릇 정도 됩니다. 물렁하게 해서 좀 드시기 좋게 그렇게 한번 푹 한번 졸여볼게요. 까리고추와 멸치를 볶아줄 거기 때문에 식용유를 조금 한 3스푼 정도 넣어줄게요. 이렇게 멸치의 비린맛을 조금 날린 다음에요. 자, 이렇게 한 1분만 볶아주세요. 그리고 나서 이 까리고추 넣어줍니다. 이제 멸치의 고소한 맛이 올라오거든요. 그러면 풋고추는 덜 익어도 괜찮습니다. 다시 물을 넣고 다시 끓여줄 거기 때문에. 시판용 국간장 하나 넣을게요. 이거 물입니다. 물 종이컵만큼 넣고요. 이렇게 해서 푹 끓여줄 거거든요. 이렇게 한번 끓여주고 푹 물러질 때까지 끓이시면 돼요. 아직은 국물이 좀 남아있는데요. 만약에 국물이 부족하면 더 부어주셔도 됩니다. 국물이 잘박하게 있는 게 좋거든요. 자, 물을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. 이렇게 잘박하게 담가놨다가요. 통에 이렇게 담아놨다가 한 개씩 건져 드시는데요. 지금 이 국물은 좀 짭짤하거든요. 근데 고추는 그렇게 짭지가 않아요. 드셔보시면.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고추 작물처럼 이렇게 짤박하게 담가놨다가 이렇게 그냥 뭐 달게 드시고 싶으면 물엿 좀 넣으셔도 되는데요. 그냥 이대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밥도둑이 됩니다. 색깔은 누렇고 좀 보기는 그래도요. 밥도둑이거든요. 까리고추 멸치 조림 이렇게 해서 여기 국물이 또 꼭 있어야 됩니다. 입맛 없는 여름에 밥도둑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